오늘 경기가 4대3. 정말 다득점이 나왔는데, 다득점이 나온 것 치고는 경기력이 두팀다 엄청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바이린미넨이 준비해 나왔던 빌더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맨유가 바이린미넨 홈인데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린미넨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오늘 중요했던 게 키미와 고레츠카의 위치였어요. 이두 선수의 위치를 지금 투엘 감독이 계속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전에서는 고레츠카가 왼쪽, 키미이가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이두 선수의 위치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그나브리, 키미, 그리고 무시할라까지 내려오면서 요네 명의 선수, 그리고 김민재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싸네 고레츠카, 우파메카노, 라이머보다는 더 볼을 잘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지역에서 볼을 먼저 전개를 해요. 그러면 맨유의 압박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한쪽으로 쏠릴 때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싸네 라이머 이쪽으로 패스를 전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면요, 바이러미네니 왼쪽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맨유의 전방 압박이 쏠릴 때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서 이제 라이머가 올라가면서 싸네 라이머 그리고 케인 요세 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키미와 고레츠카의 자리를 바꾼 이유. 키미가 이 왼쪽에서 볼을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고레츠카가 라이머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머가 올라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사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맨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네가 올라가니까 레길론이나 리산드로 마르테네스 이런 선수들이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싸네, 뭐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한테 찔러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왼쪽 라인에서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를 전개하고 오른쪽 라인에서 맨 위의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 패턴을 오늘 경기에 바이리 미네니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라인에 김민재, 뭐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뭐 무시할라도 내려오고 있고 하면서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맨유의 전방 압박이 한쪽에 쏠리니까,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라이머에게 전환 패스를 내줍니다. 이 패스를 활용해서 이 오른쪽 공간을 넓게 넓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오죠. 김민재의 방향 전환 패스, 혹은 뭐, 키미의 패스, 혹은 우파메카노가 패스. 이런 패스를 통해서 오른쪽 라인 공간을 넓게 넓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머가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앞쪽에 있는 싸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머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면서, 맨유의 수비라인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으니까, 뛰어 들어가는 싸네, 싸네에게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뒷공간이 곧바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장면들이 오늘 바이리 미넨이 준비해 나왔던 패턴이고, 이 패턴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의 플레이까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바이리미네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앞쪽에 싸네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수비수들이 싸네가 뛰어나가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케인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주면서 케인이 기점이 되어주고요.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라이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맨유의 측면 공간이 케인의 패스를 통해서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싸네가 올라가고 있고, 케인이 내려와서 우파메카노의 패스를 받아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케인이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싸네에게 완벽하게 패스를 돌려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싸네의 공간 침투, 케인의 패스, 순식간에 맨유의 수비라인이 무너지면서 전방 압박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케인의 포스트플레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바이리 미넨 선수들이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득점 장면을 보면요 일단 싸네가 측면을 넓게 넓게 쓰고 있고 반대편에는 그나브리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맨유의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분산됐을 때 가운데에 공간이 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싸네가 여기서 보통 같으면 본인이 직접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슈팅을 했을 텐데 이제 안쪽에 케인이 있다 보니까 싼네도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안쪽에서 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 볼을 지켜주면서 버텨내면서 싸네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 시간을 벌어주죠. 그 다음에 케인이 패스를 내주고 여기서 싸네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득점 장면에서 오나나의 미스가 있긴 했지만 싸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린미넨 선수들이 점점 더 케인의 활용법을 깨우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단순하잖아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케인이 상대 수비수랑 몸싸움을 하면서 버텨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준다. 어, 이게 사실은 그 토트넘 시절에도 토트넘의 공격 치트키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케인 사용법을 바이린 미넨이 깨우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케인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린 미넨이 맨유의 전방압박에 대응하는 패턴들을 잘 가져가는데 여기서 맨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방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은 사실 워낙에 이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지만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카세미루가 에릭센의 수비를 도와주면서 이 공간을 커버를 정말 잘 해줬었죠 그래서 전방압박을 할 때도 뒤에 카세미루가 있기 때문에 맨유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나오는 장면이 전방 압박을 하는데 중원에서 뭐 무시할라 라던가 키미 라던가 등등등 바이리 미넨이 볼을 가지고 올라갈 때 카세미루가 볼을 끊어주는 플레이를 거의 못해줍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올라가다가 바이리 미넨의 탈압박에 압박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그런 장면들이 반복됐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계속 바이리미넨이 어, 왼쪽 라인에서는 빌드업을 거의 전개 안 하다가 한번 무시할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무시할라가 볼을 잡는 순간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무시할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카세미루도 마찬가지고 에릭센도 마찬가지고 무시할라의 돌파를 그대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시할라가 에릭센과 카세미루의 사이를 돌파를 해서 유유히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중원 라인에서 이게 커팅이 안 되니까 맨유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렸는데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시할라가 너무나 쉽게 카세미루와 에릭센을 돌파를 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컷백, 여기서 그나부리의 득점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카세미루예요. 아까 전 장면을 돌려보면 카세미루가 무시할라를 압박하다가 무시할라에게 돌파를 허용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시할라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돌파를 허용했으면 무시할라를 따라가던가 아니면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시할라가 컷백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카세미루가 무시할라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그나브리를 마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여유롭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라도 편안하게 올라가서 컷백을 할 수가 있고 그나브리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죠 사실 이그나브리의 공간을 수비형 미드필더가 막아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카세미루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시할라가 볼을 잡는 장면이에요 근데 카세미루가 무시할라한테 달려듭니다 달려들었는데 민첩성이 부족해서 무시할라의 돌파를 그대로 허용하죠 여기서 카세미루가 전혀 무시할라를 방해를 못 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에릭센이 무시할라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에릭센 또한 무시할라의 돌파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네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것에 비해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력이 부족하니까 전방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탈압박이 되면 역습을 허용하는 빈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맨유가 이번 시즌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이리미네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었어요. 그리고 역습을 나가거든요. 역습을 나가는데 브루노 페란데스가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이 역습을 따라가는 선수들이 이 브루노 펜데스보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바이리미넨이 역습을 할때 따라오는 맨위의 선수들이 아예 없어요. 물론 이게 후반전 막판으로 진행될 때의 장면이긴 하지만 너무나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습이 진행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내려오는 선수가 브루노 페란데스입니다. 이거는 맨위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복귀의 속도가 너무나도 늦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브루오 펜데스가 가장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걷어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 브루오 펜데스의 표정이 되게 안 좋은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맨유의 역습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선수들의 역습에 대한 그런 뭔가 따라가는 움직임, 의욕,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도 역시나 너무나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사실. 클리어링 6개입니다. 압도적으로 경기 내에서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클리어링 횟수가 왜 많이 나왔냐면 바이리미넨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수비 뒷공간으로 맨유도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마다 김민재가 거의 모든 장면에서 걷어냈거든요? 맨유가 바이리미넨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이 선수를 따라가서 펠리스트리였는데 펠리스트리를 완전히 몸으로 밀어내고 또 이제 스피드로 이제 압도를 하면서 끊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이리미넨이 라인을 높여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알폰소 데이비스도 올라오고 뭐 싸네도 올라와 있고 모든 선수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맨유가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 줘요. 근데 여기서 호일룬이 뛰어가는 속도보다 김민재가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패스를 김민재가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칭찬해야 되는 선수가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 메카노도 있어요. 특히나 맨유가 수비 라인에서 역습으로 올라올 때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레시포드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건 맨유의 사실은 뭐 필살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레시포드가 뛰어갈 때 오늘 놀라웠던 게 우파 메카노가 레시포드를 스피드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시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측면 이 역습 과정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데 우파 메카노가 레시포드를 단한 차례도 스피드 싸움에서 지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역습을 하고 싶어도 역습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맨유가 이 장면에서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왜냐면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뒤에는 김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으로 올라오는 패스를 김민재가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끊어냈을 때 김민재가 끊어내는 패스가 또 앞쪽에서 끊겨요. 그래서 맨유가 또다시 여기서 볼을 끊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끊어낸 김에 다시 올라와서 이 볼을 또 끊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끊어낼 때 볼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김민재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약간 패스가 앞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터치할 때 맨유의 선수들이 이 세컨 볼을 위해서 빨리 달려들죠. 근데 이 세컨 볼도 김민재가 바로 태클로 올라와서 끊어내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패스를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끊어내고 세컨 볼도 다시 가져오고 또 다시 볼을 끊어낸 다음에 또 다시 세컨 볼 가져와서 패스를 전개한다. 어, 이런 이제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바이린미넨이 이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바이린미넨이 수비 상황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거의 결점이 없는데. 주변 선수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점하는 장면도 보시면요. 맨유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김민재가 볼을 머리로 걷어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무시할라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다가 김민재가 걷어낸 볼을 브루펜데스에게 백패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바이린 미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브루펜데스가 무시할라의 볼을 뺏어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옆에 있었던 맨유의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찔러주면서 완벽한 찬스가 나왔고, 컷백이 들어가면서 호일룬이 슈팅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여기서도 김민재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을 뻗었는데, 김민재의 발을 막고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바이리미넨 선수들의 수비적인 미스,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실점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프리킥 상황에서 프리킥이 앞쪽으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골키퍼가 나와서 이 볼을 끊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울라이 골키퍼가 브로페안데스의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나가질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세미루가 뒤에서 편안하게 그냥 올라오는 볼을 득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김민재 선수의 실수라기보다는 울라이가 정상적인 펀칭을 안한 거에 가깝습니다 이건 김민재 선수의 뭐 위치가 아쉽다거나 카세미루를 놓쳤다거나 그렇게 볼 장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볼을 넣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들어가면서, 카세미루가 볼을 잡아요. 근데 카세미루가 여기서 슈팅도 제대로 안 돼서, 볼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볼이 우연히 또 카세미루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카세미루가 왼발로 우당탕탕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세골 모두가 바이리미는 선수들의 수비적인 미스 혹은 운이 좋아서 만들어낸 득점 이런 거였고 우파 메카노나 김민재 쪽에서 실점이 나온 장면은 단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재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업 과정에서 전반전에는 오른쪽 라인이 빌드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빌드업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참여를. 그런데 후반전이 되니까 맨유의 전방압박이 약간 약해지면서 아 김민재도 빌드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패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맨유가 전방압박을 하고 있는데 전방압박에 대한 강도가 많이 약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 패스를 보내줬을 때 김민재 선수가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길게 찔러주거든요 근데 김민재의 롱패스가 워낙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롱패스 한 번에 케인이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민재의 패스 한 번에 상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역시나 김민재 선수가 106번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100개의 패스가 넘은 선수였고요. 패스 성공률도 92% 안정적인 빌드업을 오늘 경기도 보여줬어요. 김민재 선수의 그 바이링 민네에서의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아쉬웠던 건 바이리미네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엄청난 수비 라인을 가지고도 주변 선수들이 이제 수비적으로 실수를 해서 골키퍼가 선방을 약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실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이리미네는 빠르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